사람과 미생물의 공생. 그두 번째 파트는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 마이크로바이오타를 중심으로 초기 집락 형성과 미생물들의 천이 과정, 즉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동물 모델을 사용한 관련 연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간의 출생 이후 장내 미생물의 집락 형성, 정착,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미생물 군집이 변화하는지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연구가 종료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프로그램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간 마이크로비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안 트윈 코어트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2016년까지 진행된 바가 있고, 조기 질병 진단 및 예방을 위한 표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쌍둥이 코어트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이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샘플링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숙주, 즉 사람의 유전적 배경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그것들이 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먹는지, 즉 식이습관, 그리고 기타 생활 요소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변수에 대한 메타 데이터까지 같이 얻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고도로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마우스와 인체의 소화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쥐는 인체보다 더큰 맹장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발효가 일어나는 곳이 인체에서는 대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반면에 마우스에서는 맹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는 잘 알려진 유전 라인을 이용 가능하고, 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수명 주기가 짧다는 등 여러 가지 실험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항생제 처리 결과를 평가한다든지, 엄격히 통제된 식이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분변 이식을 통한 생리적 특성 전달을 연구한다든지, 무균지를 활용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의 조작 등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부학적인 차이 때문에 마우스 모델에서 얻은 결과를 인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마우스 모델의 연구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의 장은 무균 상태입니다만, 출생 직후부터 장의 미생물들의 집락 형성이 시작됩니다. 출생 시 산도를 통해 산모로부터 신생아에 옮겨진 미생물들이 최초의 집락을 형성하게 되는 미생물들입니다. 이러한 초기 집락 형성 미생물들은 비타민의 공급원이며, 절대 혐기성 세균보다는 통성 혐기성 세균의 비율이 높습니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유아는 산도를 통과하며 산모와 유사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게 되지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유아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산모의 것과 차이가 크게 나게 됩니다.
또한 모유나 분유를 섭취하는 기관인 유아기의 장내 세균은 액티노박테리아 세균 계열인 비피도박테리아가 우점종이 됩니다. 모유에는 비피도박테리아의 집약 형성을 촉진하는 모유 올리고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유 수유 유아에게서는 비피도박테리엄 롱검균주가 최우점종이 되나 분유를 수유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이 사람의 모유에서만 발견되는 몇 가지 올리고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올리고당들을 HMO, Human Milk Oligosaccharide라고 불리는데요. 비피도박테리움 롱험은 이를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 유아에서 비피도박테리움 롱험이 우점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험은 HMO를 대사하여 단세 지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에게서 면역 체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유아기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식이상의 변화 때문에 그 구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유기에 결정된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특정 개인의 독특한 장내 미생물종은 약 200종 미만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1년간 추적 연구를 실시하였을 때각 개인이 보유한 독특한 미생물 종의 70%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4년 후에도 단지 몇 가지 추가적인 종의 조성의 변화가 발견되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유기에 결정된 초기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획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초기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성인 마이크로비옴의 대사 및 면역 특성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다양한 미생물 균총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서 유리한 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